자, 표와 함께 떠나는 탐험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표부터 보여주겠습니다. 내일까지 탐험 스페셜이 이어집니다.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표 보겠습니다. 어제는 업종 내 비교를 했습니다. 업종 안에서 비교. 자, 했더니, PER, PBR 쭉 봤습니다. 했더니, 기가 막히네요. PER이 4배 전후. PBR이 3배 전후, 3배, 4배, 0.3, 0.4. 저거 이제 PER은 영업이익을 곱하기 2로 해가지고, 네, 시가총액에서 나눈 거죠. 네. 순이익은 좀 변동사항이 크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영업이익을 했습니다. 자, 어제까지 이렇게 색깔은 우중충하지만 이렇게 내실 있고 저평가된 섹터가 있겠느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종간 비교의 시간입니다. 게임주 한번 보겠습니다. 4개씩 비교합니다. 4개씩. 검투스, 위메이드, 게임빌, 앱토즈, 소프트. 똑같이 했습니다. PER. 영업이익 2배를, 네, 시가총액에서 나눈 거죠. 자, 아까 골판지는 PER이 서너 배. 자, 게임주 보겠습니다. 19배, 32배, 22배, 23배. PER. 아까 골판지는 0.3, 0.4. 우리 게임주는 2.7, 3.6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업종의 특성이 다르다. 골판지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순자산이 많을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하고 약간 다양한 의견도 주장도 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씀은 심해도 너무 심하다 이런 겁니다. 또 다른 엔터 4개 보겠습니다. SM, YG 엔터, JYP, 키이스트. 네. PER 39배, 23배, 네, 적자. 네, 두 개는 적자. PBR, 제가 지금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오늘 제가 공시를 한 30개, 40개를 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너무 침침해가지고 네, 숫자가 좀 차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PBR 5배, 11배, 뭐 2.8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개씩을 똑같이 비교했죠. 자. 그래서 골판지 4개, 게임주 4개, 엔터주 4개를 아까 보여드린 거를 다 합쳤습니다. 다 합쳐가지고 골판지 4개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PER, PBR을 구했고 게임주 4개의 영업이익, 순이익, 네, 엔터주 4개의 영업이익, 순이익을 쭉 더해서 골판지, 게임, 엔터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했더니 PER 3.99, 24.9, 46.6.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PBR, 네. 0.3, 2.7, 3.6.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 해주시고요. 더 자세한 거는 내일 또 이어가도록. 내일은요, 지난번 현대하이스쿨처럼 더 재미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